반갑습니다. 열통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곱슬이 강해요. 그죠? 예, 계속해서 요새 좀 주기적으로 강한 곱슬이신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예, 깡곱슬이에요. 그냥 곱슬이 아니고 깡곱슬. 네, 깡곱슬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염색도 해오고 펌도 해왔던 머리예요. 매직하고. 그래서 머리가 이쪽,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염색을 하면서 그냥 펌을 하지 않은 그냥 손상모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2분의 1, 나머지 부분은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는 염색도 하고 매직도 하고 펌도 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온 머리라 손상이 있어요. 극손상이에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피카에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레시피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빗질이 잘 안 됩니다. 많이 골치 아프죠? 이런 레시피, 이런 모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요. 네, 자, 웰컴킴 머만드를 따라오십시오. 쉽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해서 경화를 풀어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요. 자, 한 판넬에서도 이 부분은 염색을 했지만 간곱슬이에요. 펌에 그 이력이 없는 간곱슬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손상도 있고 오랫도록 염색하고 펌하고 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머리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없이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네, 이 부분에는 제가 손상이 된 부분에는 예, 그냥 도포하겠습니다. 전처리 없어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편하게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간곱슬이에요. 굉장한 간곱슬이에요. 이 부분에서 예, 한 2분의 1 정도 간곱슬인 부분에는 피카의 C1, pH 9.5짜리에요. 그러니까 간곱슬용이죠. 여기에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었어요. 네, 자,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색 모발이니까 손상모로 계산하셔서 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냥 간곱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피카의 pH 9.5짜리로 도포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경계선이죠. 이쪽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쪽은 손상이 있고 이쪽은 그래도 손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게 극손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pH 9.5짜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빗질하세요. 그냥 쭉, 네, 경계선 두지 마세요. 네, 오히려 경계선을 두면 그 부분이 손상이 생겨요. 그냥 쭉,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열펌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 연화만 잘 보면 펌은 잘 나온다 알고 계시죠? 네. 자, C3로 기존에 시술도 했던 부분에는, 네, 그냥 C3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도포합니다. 네, 모근에서 중간까지, 모발 중간까지는 C1. 자, 이 부분도 염색이 돼 있었던 모발이지만 그렇게까지 손상이 있진 않아요. 아마 기존의 열펌의 레시피로 한다면 아마 손상모 펌제를 발랐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네, 빗질 하세요. 네, 젖어 있는 모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나왔는데 환원제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 pH 9.5짜리 C1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1에다가 단백질, 케라틴 단백질하고요. 자, 단백질, 열 보호제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손상이 극손상모하고 손상모의 간곱슬 머리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느껴지나요? pH 9.5로 하겠다는 게, 네, 그래서 미친 연화입니다. 파워 소프닝. 네, 저는 열펌에 있어서 머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깊은 네, 연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자, 가볍게 걷어내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듬뿍 바르세요. 자, 근데 지금 바르면서 느끼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머리가 생생해져요. 쌩쌩해져요. 네. 굉장히 지치는 게 아니라 모발 자체가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희한하죠? pH 9.5짜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늘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네, 깨끗하게 되고 어때요? 건강해졌어요. 아까 극손상 머리였는데 예, 머리 모발이 깨끗해요. 끝까지 예,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또 마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두상이 작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피카의 아이롱을 두 판넬로 하겠습니다. 두 섹션으로 나눠서 네, 두 파트로 나누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하다 보면 일반 원건처럼 작은 원건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판넬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판넬로 해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예요. 19mm를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얇게 뜨지 마시고요. 슬라이스도 두껍게 떠주시고요. 네. 길게 떠주세요. 봉이 길잖아요. 일반 원건 아이롱하고 짧은 원건하고는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눈기도도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쪽도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그래서 누우시고요. 자, 피카는 어떻다고 했어요? 봉이 길으니까 그냥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뿌려주세요. 폴리를 뿌리시면 컬이 강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생겨요. 네. 자, 이렇게 빗질 다시 한번 예쁘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22mm입니다.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러면 어떻게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짧은 원건처럼 얇게 뜨지 마시고요. 원장님, 우리는 스피드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님들도 네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스피드하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만 돌려주시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돌릴 수 있어요. 네, 엉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다리시는 거예요. 곱슬이니까 다려주면서 하면 어떨까요? 컬이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붙고 또 균일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펼쳐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뚝 떨어질 때까지 와인딩.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자, 맨 밑에 네이프 하나 하고 지금 두 개 했어요. 자, 여기 또 한번 해볼게요. 22mm. 자,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쭉 올라오죠? 첫 등이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자, 꼭 두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뭐 모질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두 바퀴 하고 한번 뜸을 날려주시고 다시 두 바퀴 하시면 보통 그 정도면 맞아요. 그래서 뭐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말랐죠? 건조됐죠? 그럼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빼세요. 그러면 자, 네이프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음 파트 또 넘어가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에도 예, 두 개로 나눠주세요. 나누신 다음에 자, 케라틴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컬 강화력도 있지만 수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네, 폴리 수분 조절하실 때 바르시고 도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자, 22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까지 자, 빗을 아이롱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두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곱슬머리잖아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 곱슬도 펴지면서 더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덮개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롱에 있어서 제가 이 크게 22mm를 가지고 해도 막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웨이브가 걸리는 게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저의 비밀은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해서 쭉 빼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원권 아이롱, 아이롱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폴리예요. 수분 조절하세요. 자, 전체 와인딩을 오, 10개도 안 돼가지고 와인딩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자, 수분 한 번 더 건조할까요? 네, 이렇게 끝까지 연하도 미친 연하 보겠다. 아이롱으로, 롱 아이롱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금방 말겠다. 와인딩 하죠? 열펌 쉽습니다. 네. 열펌 긴 뭐 만들면 따라오세요. 제가 실망 안 시키고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길라잡이 역할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살짝 가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쪽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세요. 자, 또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라갔죠? 딱 잡으신 다음에요,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하시고요. 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져요.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죠? 막 놀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도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겠습니다. 자,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자, 네이프에 하나, 그 다음 판넬 하나, 둘,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죠? 자, 마지막 여섯 개입니다. 자, 22mm로 자, 한번 살짝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건조가 될 동안. 그 다음에 수분이 이렇게 한뜸 날아가는 게 보여요. 네, 한뜸 날아가기 시작하면 자, 올라오죠. 톡톡톡.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싹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요런 거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돌돌. 천천히. 자, 싹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에 한 번 더 할게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펴주세요. 펴치면서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하시다 보면 예, 천천히 끄면 이렇게 끝을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말리게 돼 이렇게 건조가 되면 예,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쵸?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원건은 이렇게 작은 원건이죠. 그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롱 아이롱으로 예,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원시원하게 아이롱펌도 가능합니다. 자, 중화하고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나서 타월로 물기를 제거했어요. 네, 머릿결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곱슬도 거의 다 펴졌고 예, 지금 젖어 있을 때 보시면 굉장한 탄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제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네, 한번 제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엄청 손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깡곱슬이에요. 그냥 곱슬도 아니고 깡곱슬. 머리 너무 예쁘죠? 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탄력있게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쁘게 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